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7강 시계열 분석과 시각화에 대해서 실습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 실습은 일단 시계열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분석 단어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시계열 분석 결과는 어떻게 보며 해석을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시계열 분석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과거 값들이 존재할 경우에 시간의 흐름에 나타난 시계열적 패턴,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미래의 값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변동성이 있는 그런 변수에 속한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고 이제 측정 패턴을 살펴보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시간 속성에 포함된 특정한 변수 값들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시간 경과에 따라서 순서대로 관측되는 어떤 특정한 자료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텍스트홈 시계열 분석은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요 키워드 10개에 대한 중심성과 산포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아리마나 지수 평활법과 같은 다양한 통계적인 분석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텍스톰의 시계열 분석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분석을 텍스톰에서 수행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텍스톰의 수집 파트에서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실습과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시계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수집하는 옵션에서 일별, 주별, 월별, 연별에 따른 수집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수집을 하게 되면 시계열 분석을 하실 수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일별이든 월별이든 주별이든 수집된 데이터가 있다면 시계열 분석 그 메뉴에서 이런 그 분석 단어 선택, 시계열 분석 결과라는 창에서 이제 단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분석 단어 선택하기에 바로 선택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분석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게 월별, 주별, 그러니까 일별 수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없고, 최대 10개까지 단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10개 단어를 선택한다는 거는 내가 주별로 수집을 했든 월별로 수집했든 그 특성, 그 수집된 시간, 시계열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최대 10개의 단어들이 주별로 혹은 월별로, 연별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고, 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단어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창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의 리스트가 뜨고 그 빈도가 뜹니다. 그래서 특정한 빈도 범위에 있는 단어들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단어 빈도 수를 확인하셔서 뭐 빈도가 높은 순이든 아니면은 특정한 뭐 단어 순서이든 간에 이제 최대 10개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적용을 누르시면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털이나 SNS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에 수집 단어 단위를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시계열 분석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주의할 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할 단어들을 선택하고 적용을 하셨다면 그 밑에 분석 결과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열 텍스톰에서는 시계열 분석 결과를 기간별 수집량, 그리고 기간별 단어 빈도,
그리고 단어 빈도 시각화, 이 세 가지의 결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별 수집량은 단위별로 수집한 특정 키워드의 그 채널별 문서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편에 보시는 이 그림에서 네이버 뉴스, 뭐 다음 뉴스, 구글 뉴스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채널들이 되겠죠. 그 수집한 이 채널별로 수집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량을 시계열로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기간별 단어 빈도인데요. 앞에서 바로 그 분석 단어들을 최대 10개까지 선택을 이제 하셨으면 그 선택된 단어 10개에 대한 수집 단위별 시계열 분포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형태로 이제 보이는 결과를 하나 제공해 주고 그리고 이제 시각화 형태로 그래프 형태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기간별 단어 빈도 그리고 단어 빈도 시각화에 대한 이제 결과를 선택하실 보여드리게 되고 테이블 형태로 나온 단어 빈도는 시계열 빈도는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 형태로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텍스톰에서는 그 그래프로 이제 그 단어별 그래프로 시각화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톰에서 수집하고 단어들 선택하고 시각화하는 장면 부분까지 실습을 이제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전에 전제해야 할 것들이 수집을 시작 진행할 때 수집 단위를 설정을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별인지 일별인지 월별인지 연별인지 수집 단위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수집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시계열 분석을 할 때 그 시계열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수집을 진행한 이후에 시계열 분석에서 단어를 최대 10개까지 시계열을 확인하고자 하는 단어 최대 10개까지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테이블 형태 그리고 그래프 형태로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톰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는 단순히 앞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감성 분석, 토픽 분석, 뭐 텍스트 마이닝 분석들도 의미가 있지만 단어가 시계열적으로 특정 단어나 수집 키워드의 문서량이 어느 시점에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계절별로 아니면 특정한 월별이나 주별이나 시기별로 패턴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특정한 단어가 시계열을 통해서 패턴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것이 향후에 어떤 요인으로든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능들을 삽입을 한 거고요. 이게 과거에 구글의 그 독감 예측하는 부분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구글이 이제 독감 검색량, 그 독감이 포함된 단어 문서 그리고 검색량 등을 확인해서 미래에 발생할 독감을 예측한 사례가 유명하듯이 지금 이 텍스톰이라고 하는 이 솔루션에서도 특정한 키워드, 여러분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향후에 어떤 측면에서 예측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들이 어떻게 주별 또는 일별, 월별로 패턴들을 보이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키워드들의 시계열적 패턴들과 더불어서 다른 1, 2차 자료들의 패턴과 동시에 융합적으로 보시면 분석 결과를 해석하시거나 뭐 융합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도출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은 담론 분석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